글의 종류는 제가 방금 말씀을 드린 것처럼 조신설화, 설화이면서 그 중에서도 전설입니다. 설화는요, 신화, 전설, 민담, 요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그러면 왜 설화나 신화라고 하지 않나요? 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전설이라는 건그 내용과 관련되어 있는 구체적인 증거물이 있습니다. 사람 모양의 모양을 한 돌이라든지, 아니면 뭐 용이 솟아 올라갔었던 데야라는 연못이라든지, 옛날에 어릴 때 읽었었던 영화 중에 막 처녀를 갖다 바치는 그 진애가 막 처녀를 바치라고 해서 무슨 사당 같은 거 지어놨는데 뭐 사당이라든지 이 절이 언제 왜 생겼냐면 하면서 사찰 연기 설화라는 애들도 있는데 절의 유래 그러니까 절 그런 게 이거의 증거물이 되는 거지. 됐나요? 불교 사상을 바탕으로 하고 있고요. 인생 무상이고 사람의 욕망은 아무 의미 없는 거야라는 이야기를 하지. 방금 구운몽 말씀을 드렸었는데 구운몽에 나오는 성진이는 어때? 꿈속에서 떵떵거리며 엄청 출생했지. 얘는 조금 달라. 옛날 신라 시대 때 시간적 배경. 세달 사의 장원이 어머 세달사 실제 있는 설 실제 있는 절이고요. 바로 세달사. 요게 전설의 증거물이 되는 겁니다. 전설의 증거물은 뭐라고요? 구체적이다. 그러면 쌤 아까 이야기했었던 설화에서 민담은 증거물이 없나요? 없어. 신화도 증거물이 없나요? 아니야. 신화는 또 증거물이 있어. 근데 사이즈가 커. 단군 신화의 증거물은 뭐야? 고조선이라는 나라야. 이렇게. 그리스 로마 신화 보면은 태양신 헬리오스가 태양마차하고 저기 이렇게 가면은 하루가 되지. 그 헬리오스 신화의 증거물은 해가 뜨고 지는 거야. 그리고 거기 뭐 아들 어떤 놈이 이상한 또라이 짓 해가지고 그 아버지 저 대신 타고 싶어요 해가지고 지상으로 가까이 와서 사람들을 홀랑 다 태워. 그래서 흑인이 생겼어. 뭐 그런 식으로 이야기가 가는 거거든. 이렇게. 네. 그 설, 그 전, 그 신화에 의하면, 이런 거지. 세달 사이에 장원이 명주 난리군에 있었다. 요거 구체적인 지명 나와 있죠. 본사에서는 승려 조신을 보내 장원을 맡아 관리하게 됐습니다. 요 조신이 누구야? 중심인물이고요. 그냥 사찰 관리인 정도 되겠지. 조신은 장원에 이르러 태수 기문에 따를 깊이 연모하게 되었습니다. 어머, 인간의 어떤 저 여자랑 같이 살고 싶어요 라고 하는 세속적 욕망을 추구하는 거지. 스님, 절인데, 절에서 일하는데. 어머, 여러 번 낙산사의 관음보살 앞에 나아가 남몰래 인연을 맺게 해달라고 빌었으나, 누구한테, 부처님한테 저 여자랑 같이 살고 싶어요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말은 길지만 써볼까요? 개인적 소망을 부처님한테 불교적 믿음에 의탁하여 의탁해서 해소하려 한다. 요 정도. 몇년뒤그 여자에게 배필이 생겼다. 아, 욕망의 좌절. 조신은 다시 관음 앞에 나아가 관음보살이 자신의 뜻을 이루어주지 않았다라고 원망하며 부처님한테 욕했겠지. 날이 저물도록 슬피 울었습니다. 근데 애초에 떳떳한 소원이 아니었지. 왜? 여기 남몰래 인연을 맺게 해달라고 했었으니까 지도 떳떳하지 않잖아. 그리워하다가 지쳐서 선잠을 들었는데 꿈에다가 미리 얘기해서 네모치현 없이다. 뭐라고? 깨달음의 계기가 됩니다. 마치 뭐처럼 구운몽에 성진이가 꾸었던 것처럼 꿈에 갑자기 김씨의 딸이 기쁜 모습으로 문을 열고 들어오더니 활짝 웃으며 말했다. 일단 정지. 꿈꾸기 전이 바깥 이야기 외화. 꿈속에서의 이야기, 이제부터 내화. 미리 말씀을 드리면, 성적이 조신의 욕망이 실현이 됩니다. 그 여자랑 결혼해서 살 거야, 꿈속에서.
이것도 정신 나간 여자지. 저는 일찍이 스님의 얼굴을 본 뒤로 사모하게 되어 한순간도 잊은 적이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사실은 이거 누가 하는 말이야? 조신이 하고 있는 말이지. 아, 김 씨의 딸이 지금 어떻고 있어? 조신하고 생각이 똑같아? 조신의 욕망이 투영되어 있는 대상이다. 조신이랑 생각이 똑같아. 한순간도 잊은 적이 없습니다. 부모의 명을 어기지 못해 억지로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었지만 이제 같은 무덤에 묻힐 벗이 되고 싶어서 왔습니다. 아무리 친한 친구라도 무덤에 같이 묻히진 않잖아요. 무슨 얘기하고 싶은 거야? 부부의, 그렇지, 같이 살고 싶어. 부부의 인연을 맺고 싶습니다. 우리 같이 살아봐요. 부부의 연을 맺자. 조신은 기뻐서 어쩔 줄 모르며, 왜 자신의 욕망이 실현되었습니까? 함께 고향으로 돌아가 40여 년을 살다가 자식 다섯을 두었다. 여기까지만 보면 완전 해피엔딩인데? 그러나 집이라곤 내 벽뿐이요, 가난. 콩잎이나 명아줏국 같은 변변한 끼니도 될 수가 없어서 가난. 마침내 시리에 찬 나머지 가족들을 이끌고 사방을 다니면서 입에 풀칠을 하게 되었다. 사방에 돌아다니면서 입에 풀칠. 빌어먹었단 이야기인 거죠? 돌아다니면서 빌어먹습니다. 유리걸식. 돌아다니며 빌어먹습니다. 이렇게 10년 동안 초야를 떠돌아다니다 보니 옷은 메추라기가 달린 것처럼 너덜너덜해지고, 옷을 입었는데 옷감이 그냥 너덜너덜하게 있어. 그냥 벗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지. 100번이나 기워 입어도 몸을 가리지 못할 정도였다. 극도의 가난. 강릉 해연령을 지날 때 15살의 큰아들은 굶주려 그만 죽고 말았다. 우와, 비극. 조신은 통곡하며 길가에다가 묻고, 이게 포인트가 될 거예요. 큰아들이 굶어서 죽었는데 개를 어떻게 해서 길가에다가 묻었어. 큰아들이 죽었는데 길가에다가 묻었어. 길가에다가 묻었어. 남은 내 자식을 데리고 우곡현, 지금의 우현에 도착하여 길가에 띠풀로 엮은 집을 짓고 살았다. 어디 있을까? 조금 묶어놓을 필요가 있는데, 그냥 계속 가난하단 얘기고, 오케이, 따로 볼거 없다. 10살 난 딸아이가 어디가 있냐? 부부가 늙고 병들고 굶주려 일어날 수 없게 되자 10살 난 딸아이가 돌아다니며 구걸을 했다. 그러다가 마을의 개에 물려서 부모 앞에서 아프다고 울며 드러눕자 세상에 부모가 이것만큼 속상한 게 어딨어. 하염없이 울었다. 부인은 눈을 씻더니 갑자기 말을 했습니다. 네, 미리 말씀을 드릴게요. 큰아들이 죽어서 길가에 묻었죠. 꿈에서 깨서 뭔가 느낌이 이상해서 꿈속에서 아들을 묻은 자리를 파봤더니 거기에서 돌 미륵이 나와. 이렇게. 미리 말씀을 드릴게요. 요게 나중에 현실로 돌아왔었을 때에 여기에 돌 미륵이 됩니다. 무슨 얘기하고 싶은 거야? 아, 꿈은 꿈, 현실은 현실이 아니라 꿈과 현실이 서로 연결되어 있어. 이거지. 그리고 이 돌미륵을 가져다가 거기에 절을 짓거든. 아, 그 절이 전설의 증거물인 세광 세달사였구나. 부인이 이제 말합니다. 내가 당신을 처음 만났을 땐 얼굴도 아름답고 나이도 옷도 깨끗했죠. 맛있는 음식을 한 가지라도 당신과 나눠 먹었고 따뜻한 옷감은 당신과 함께 해 입었습니다. 집을 나와 함께 산 50년 동안 정부는 가까워졌고 은혜와 사랑은 깊었으니 두터운 인연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현재와는 다른 과거의 행복했던 시절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지. 과거의 행복. 그러나 몇년 이래로 쇠약해져서 병이 날로 더욱 심해지고 굶주림과 추위도 날로 더해져 오는데 겹방살이 남의 집에 꼽사리 껴서 사는 것에 하찮은 음식조차 빌어먹지 못해서 이집저집 구걸하며 다니며 부끄러움이 산과 같이 무겁습니다. 가난으로 인해서 저 불행이에요.
아이들이 추위에 떨고 굶주려도 돌봐줄 수가 없는데 어느 겨를에 사랑의 싹을 틔워 부부의 정을 즐길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여기까지 여인의 대사의 포인트는 뭐예요? 나 가난해서 지금 불행하다. 이 이야기 하고 싶은 거지. 젊은 날에 고왔던 얼굴과 아름다운 웃음도 풀꽃 위에 이슬이 되었고 풀꽃 위에 이슬처럼 사라짐. 지초와 난초 같은 약속도 회오리 바람에 날리는 버들솜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사랑의 맹세도 사라짐. 뭐 때문에? 가난 때문에. 이 말은 너무 직설적인 것 같아. 뭐라고? 당신은 내가 있어서 근심만 쌓이고 나는 당신 때문에 근심거리만 많아지니 곰곰이 생각해봤더니 옛날의 기쁨이 바로 근심의 시작이었습니다. 네가 내 불행의 근본 원인이야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지. 아, 무슨 이야기 하고 싶은 거야? 여인의 말은 세속적 욕망의 추구는 세속적 욕망의 추구는 결국 삶의 괴로움이 된다. 삶의 괴로움이 된다. 누가 할 만한 얘기야? 부처님이 할 만한 이야기지. 바로 불교적 깨달음. 불교적 깨달음. 당신이나 나나 어쩌다 이 지경이 되었나요? 여러 마리의 새가 함께 굶주리는 것보다 너랑 나랑 같이 사는 것보다 짝 잃은 난새가 거울을 보며 짝을 그리워하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야, 우리 둘이 같이 찔찔이 고생하느니 차라리 헤어져서 서로 그냥 보고 싶어 하자. 그게 낫겠다. 힘들면 버리고 편안하면 친해지는 것은 인정상 참아할 수 없는 일입니다만, 우리 너무 가난하고 힘들다고 헤어져. 이게 솔직히 사람이 할 소리는 아니지만, 가고 멈추는 것이 사람의 마음대로 되는 것은 아니고, 헤어지는데도 운명이 있는 것입니다. 가고 멈추는 것, 사람의 마음대로 되는 것 아니고, 헤어지고 만나는 것도 운명이라는 게 있는 것이다. 결국에 무슨 얘기하고 싶은 거야? 이 말에 따라 헤어지기로 합시다. 헤어집시다. 라는 자신의 이야기의 근거지. 이거 우리 헤어지는 게 운명인가 봅니다. 그만 헤어질까? 조신도, 아, 나름대로 엄청 자존심도 별로 없죠. 조신이 이 말을 듣고 기뻐하며 각자 아이 둘을 데리고 떠나려고 하는데, 와, 아내가 완전히 헤어질 결심이 대단해. 나는 고향으로 갈 것이니 당신은 남쪽으로 가십시오 하면서 아예 방향도 다르게 지정해놨어. 완전히 헤어져. 이 이야기인 거지. 나 죽을 때까지 너 보고 싶지 않아. 이런 정도의 각오였었던 것 같아요. 다음 페이지. 그리하여 조시는 이별을 하고 길을 가다가 꿈에서 깨어났는데 끊어. 왜? 여기까지가 내 화. 그리고 여기서부터 바깥에 다시 외화. 아, 쌤, 외화, 내화라고 해놨으니까 이거 액자식 구성인가요? 정답. 액자식 구성. 다시 이야기하면 내화는 꿈속이었었고 외화는 현실이었었죠. 희미한 등불이 어른거리고 함께 밤이 깊어서 가고 있었다. 결국에 무슨 말이야? 꿈속의 50년이, 꿈속에서의 50년이 딱 하룻밤이었더라. 딱 하룻밤이었더라. 사자성어 막 뭔가 말하고 싶어 근질근질 하지 않아요? 일단, 별거 없어. 인생 무상. 남가 일몽. 한단지몽 일장춘몽 인생 엄청 짧구나 이거죠. 한단지몽 일장춘몽 아침이 되자. 네.
아침이 되자 수염과 머리카락이 모두 하얗게 새어 있었다. 그만큼 꿈이 괴로웠었던 거지. 조시는 망연자실하여 세상 일의 뜻이 전혀 없어졌다. 이제 깨달은 거지. 세속적 욕망 다 헛된 거구나. 고달프게 사는 것도 싫어졌고, 100년 동안의 괴로움을 맛본 것 같아 세속을 탐하는 마음도 얼음 녹듯이 사라졌다. 그러니까 위에다가 다시 이렇게 합시다. 이 글에서의 꿈은 깨달음의 계기가 됩니다. 깨달음의 계기. 고달프게 사는 것도 그는 부끄러운 마음으로 부처님의 얼굴을 바라보며 그치 막 떼쓰고 소원 안 들어준다고 찡얼찡얼 댔었잖아. 깊이 참회하는 마음이 끝이 없었다. 돌아오는 길에 여기 체크. 해연으로 가서 아이를 묻었던 곳을 바라봤더니 아이를 묻은 곳을 바라봤더니 돌미륵이 나왔습니다. 이 돌미륵이 하는 건 뭔데? 꿈에서 뭐야? 묻은 거였는데 현실에서도 직접 나오고 있죠? 아, 꿈과 현실을 연결합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은 이제 절을 하나 짓죠. 일단 꿈속 이야기의 사실성을 부여합니다. 물로 깨끗이 씻어서 가까운 절에 모시고 서울로 돌아와 장원을 관리하는 직책을 사임하고, 난 이게 너무 이상해. 스님인데 어떻게 이렇게 돈이 있었을까? 개인 재산을 털어 정토사를 짓고서 수행했습니다. 바로 이 정토사가 뭐다? 구체적 증거물이다. 구체적 증거물은 신화전설 민담 중에서 전설. 그리고 요말잘 기억하세요. 이 절은 도대체 무슨 사연으로 만들어졌나요? 사찰, 사찰, 연기설화. 사찰이 어떻게 생겼는지에 관련된 이야기. 보통은 여기에서 마무리가 되지만, 이제 이 뒤에 나오는 거 아마 처음 보셨을 거예요. 다음과 같이 논평한다. 누가 이 이야기를 전해주는 서술자가. 자, 내가 여기 얘기 정리해 줄게. 이 전을 읽고 나서 책을 덮고 지난 일을 곰곰이 돌이켜보니 어찌 반드시 조신의 꿈만 그러하겠는가? 세상에 많은 사람들 모두 전부 다 욕망을 추구하고 그러면서 사는 거 아니냐? 야, 조신이만 욕심이 많다고 조신이한테 욕하지 마. 니들도 다 그래. 지금 모든 사람이 인간 세상의 즐거움을 알아 기뻐하면서 애를 쓰지만 특별히 깨닫지 못할 뿐이다. 자, 그러면 깨달음의 그 내용은 뭐여야 해요? 세속적 욕망에 헛된, 세속적 욕망은 헛된 거야. 불교적 가르침인 거죠. 따라서 노래를 지어서 경계합니다. 무엇을? 헛된 욕망을 경계합니다. 즐거운 시간은 잠시 뿐, 마음은 어느새 시들어, 남 모르는 근심 속에 젊은 얼굴이 늙었구나. 즐거움은 한순간이야. 세속적 욕망에 허무함. 다시는 좁쌀밥 있기를 기다리지 말라니라고 하면서, 노생이라는 사람이, 아, 욕망을 추구하는 꿈을 꾸면서 잠이 들었다가, 깨고 났더니 좁쌀밥이 익었더라. 라고 해서 뭐 비슷한 이야기가 있어요. 노생이라는 사람이 꾼 꿈입니다. 노생지몽. 그 다음에 황랑몽고사라고 이야기를 해요. 황랑몽고사.
랑몽 고사. 바야흐로 힘든 삶 한순간인 걸 깨달았었네. 인생 무상. 몸을 닦을지 말지는 먼저 뜻을 성실해야 하거늘. 호라비는 미인을 꿈꾸고 도적은 창무를 꿈꾸네. 호라비, 도적 둘의 공통점은 뭐예요? 세속적인 욕망을 추구하는 거지. 그러면 미인과 작물은 그러한 욕망의 대상이지. 욕망의 대상. 호라비가 미인을, 도적이 작물을. 어찌 가을날 맑은 밤의 꿈으로 때때로 눈을 감아 청량의 세계에 이르는가. 꿈꾸면서 그런 세계로 가겠는가. 결국에 욕심을 버리자. 뭐 이런 얘기 하고 있는 거죠. 뒤에 말이 엄청 많죠? 그래도 역시 3분만 드릴 거예요. 시작! 살펴보러 갈게요. 윗글에 대한 설명. 이거 뭐예요? 소설이 나오면 현대소설이든 고전소설이든 상관없이 서술 방식 물어봅니다. 고전소설이면은 옛날 이야기면 전지적 작가 시점일 거라는 거는 대충 알고 있는데 현대소설에서는 조금 복잡해지겠죠? 1번. 서술자의 논평을 통해 좋아, 있어. 인물들의 긍정적인 측면, 부정적인 측면, 탈락. 인물의 발화 내용을 통해 오케이. 인물들의 상반된 삶의 태도, 여기 나오는 인물이라고는 딱 둘밖에 없는데 둘이서 같은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탈락. 상반되지 않죠. 노래의 가사를 통해 서술자가 직접 목격했다? 직접 목격한 건 아니지. 탈락. 동시에 일어나는 두 개 사건? 아니요. 사건은 하나예요. 이건 뭐 하나의 사건이 쭉 이어집니다. 단순 구성이거든요. 단순 구성이지. 물론 액자식 구성이라서 복합 구성이라고 볼 수 있으나 내화에서의 이야기만큼은 그냥 단일한 사건만 이어지고 있으니까. 정답은 5번. 공간적 배경과 관련된 증거물, 뭐 돌미를 제시하는 방법을 통해 사실성을 부여하고 있다. 나쁘지 않죠. 옆에 2번. 조신의 꿈은 삼국유사의 수록이 되어 있는 신라 하대의 배경으로 한 설화입니다. 설화지만 우리 위에다가 전설이라고 또 쓸 수 있죠? 사회적으로 혼란했던 신라 하대의 불교는 비참한 삶을 살았던 당대인들에게 영향을 미쳤죠. 백성들에게 현실은 고행이지만 이를 감내하고 수행하면 괴로움과 걱정 없는 극락세계인 정토에서 다시 태어날 수 있다. 조신의 꿈은 조신이라는 한 개인의 삶을 통해서 이러한 신라하대. 아 진짜 이 시대 사람들 먹고 살기 힘들었나 보구나. 어떻게 버텼지? 죽으며 극락세상 간다라는 생각으로 버텼구나. 그거 떠올리라는 거죠. 여러 번 낙산사에서 관음보살 앞에 나아가서 개인적인 고민을 불교적 믿음에 의탁해서 해결했었던 백성들. 괜찮지? 소원 빌 거 있으면 부처님한테 가서 빌었다. 10살 난 딸아이가 아프다고 울게 되었다. 당대 백성들의 비참한 삶. 괜찮죠? 부인이 따뜻한 옷감은 몇 자라도 당신과 함께 해입었다. 옛날에 그래도 꽤 괜찮았을 때. 사회적 환란 속에서도 화목한 가정을 이루고 살면 극락과 다름없다라는 당대인의 인식. 아니요, 현재의 비참함을, 현재의 비참함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 한때 아주 잠깐 잘 먹고 살았었는데 그 이야기 하는 거지. 화목하게 살아보아요, 그런 거 아니죠. 화목하게 살아보아요 하면 얘네 둘이 헤어지면 안 되지. 부인은 조신에게 옛날의 기쁨이 바로 근심의 시작. 우리 만남 자체가 근심의 시작이었어. 현실을 고행의 세계로 인식한 당대 백성들의 사고방식. 괜찮죠? 헤어질 때 솔직히 이런 얘기는 너무 상처되는데 걔가 완전 인간 쓰레기에 나 때리거나 아니면 저기 뭐야 바람피거나 그런 거 아니었으면 그냥 다른 사람 만나서 잘 살아라 이러고 말아야지. 개인 재산을 털어 정토사를 짓고 수행했다. 내세에는 정토 천국 가서 태어나기를 소망하는 당대의 모습. 괜찮죠?
틀린 건 3번. 밑에 윗글을 도식화했습니다.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어렵지 않죠? 정답은 몇 번? 5번. 조신이 깨달았죠. 무엇을 깨달았어? 인생무상. 세속적 욕망을 추구하는 것에 덧없음을 깨달았지. 고달프게 사는 것이 싫어졌다라고 말하는 점에서 꿈속에서의 체험을 후회하고 있다? 아니요. 꿈속에서의 체험을 통해 꿈속에서의 체험을 통해 인생무상을 깨달았음. 인생무상 깨달은 것이. 오우씨, 꿈 괜히 꿨어. 이거는 아니지. 그래서 틀린 건 오 됐을까요? 일단 정지.